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겨울잠 잘 준비하는 아이들, 뭐 흙법사나 마리드금이나 이런 아이들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런 아이들은 뭐 애완용 속이다 어쩌다 이런 얘기, 뭐 종속 과목 식물에 그런 분류법이 있잖아요. 그런 건다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얘들은 여름에 잠자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들이 벌써 잠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머나, 이게 지금 송화가루가 묻어가지고 얼굴이 뽀얗습니다. 원래 얼굴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 세수한 얼굴입니다. 이렇게. 지난 겨울에 제가 이 아이를 삽목하고 또 이렇게 홍분에 삽목해서 키우던 아이 또 위에 꼬집기를 했어요. 적심 꼬집기 해가지고 얼굴이 하나, 둘, 셋, 다섯 개 얼굴이 나온 아이예요. 원래는 지금 아이 얼굴이 요 상태처럼 꽃처럼 이렇게 활짝 웃고 있죠. 이렇게. 근데 지금 요거 좀 보세요. 여기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잘 준비를 졸리다는 뜻이에요. 이게 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 붙어, 입장이 딱딱 붙어 있어요. 흙법사, 이 아이는, 마리트금이라고 하지만, 요게, 얘도 막, 먼지가 막, 먼지에, 송화가루에 엉망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여기 마리드 금이라고, 금이란 것은 뭐 돌연변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다르게 나타나는 뭐 띠가 생긴다든가 라인이 생긴다든가, 요 중간으로 생기는 것도 있고 가장자리로 생기는 것도 있고. 색감이 전체적으로 또 변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변이 중에 하나가, 저희들은 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아이도, 비슷한 종류예요. 거의 비슷하죠, 생긴 모양도. 근데 요렇게 금이라고 이렇게, 라인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얘가 흙법사인지, 마리드 금인지 구분을 잘 못해요. 얘가 조금 틀리죠, 여기 보면. 애들이 다 이제 잘 준비를 해요. 근데 잘 자러 갈 때는 이 식물들도 자기 몸을 가볍게 몸을 가볍게 해요. 이제 자려고 할 때는 물도 많이 먹지 않고요. 근데 우리들이 보통 물이 부족할 때 얘들이 하엽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랬다고 우리가 얘가 왜 이렇게 하엽을 만드는 거야 하면서 또 물을 계속 주면 얘들은 졸리는데. 졸리는 얼굴에 물바가지 끼얹는 거하고 똑같겠죠. 그러면 얘들이 졸려서 한번 졸린데 물 듬뿍 줘서 끼얹는데 그 다음에 또 물을 주면 어떻겠어요? 얘들이 화내겠죠. 사람도 그러면 성질 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엽을 이렇게 막 달고 있어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하엽이니까 자꾸 그렇다고 자꾸 물을 주고 그러면 안 되죠. 사람들도 우리도 잠잘 때 물을 안 먹잖아요. 밥을 안 먹죠. 안 먹고 자잖아요. 또 얘들도 잠잘 때물 자꾸 주면 화나서 또 우리 곁을 떠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물을 평소보다는 거의 3분의 1이나 이렇게 하엽이 막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그래도 물을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얘 상태를 봐가지고 통풍 잘 되는 방근을 그런 곳에다 얘들을 두고 봐 주시면 또 가을 되면 또 여름 한여름 지나고 가을이 되기 시작하면 얘들이 또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해요. 또 꽃처럼 피어나기 시작해요. 요렇게 붙었던 아이들이, 요렇게 또 활짝 활짝 핀답니다. 요렇게 꽃처럼. 참 신기하죠?
너무 참 신비스러운 식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도 신비하지만 식물의 세계도 진짜 신비하답니다. 여름 잠을 자는 대표적인 아이 중에 하나가 또 이 엘 히어로라는 아이예요. 여기 속에 어물이는 거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다 이것처럼 어물일 거예요. 그랬다가 또 늦여름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얘들이 또 꽃잎을 활짝 열고 성장할 준비를 하는 그런 아이예요. 지금도 하얀 많이 생겼죠. 많이 생겼어도 물을 자꾸 주면 얘들이 싫어해요. 잠잘 때 밥 먹으라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잠잘 때 자꾸 피곤해 죽겠는데 자꾸 밥 먹으라고 깨면 애들 또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애들도 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냥 또 여름잠 자는 아이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화이트 그린이라고 요 아이들도 지금부터 서늘한 곳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물을 완전히 끊다시피 하고 정말 하엽 많이 지거든요. 요 잠잘 때 지금도 뒤에 보면 여기 하얀 많이 붙어 있죠. 얼굴이 이 잎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얘들이 이 몸을 줄인답니다. 그러니까 얘들 너무 얼굴 자꾸 줄어든다고 물을 자꾸 주면 물을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물을 자꾸 주시면 안 된답니다. 여름에 잠을 좀 자야 되는 두들레야 종류라고 하죠. 이런 애들은 그냥 지켜봐 주세요. 방근을 해서 지금 이렇게 입장을 지금은 많이 뾰족하게 이렇게 얼굴이 완전하게 더 보이죠. 그렇지만 이게 잠잘 때는 완전히 얘들도 끝에 이 속잎장만 보일 정도로 하엽을 다 만들어요. 자기 몸 자체를. 그러니까 그렇다고 자꾸 물 주지 마시고 그냥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시면 가을에 또 예쁘게 얼굴을 활짝 언제 그랬나는 듯이 얼굴을 쫙 펴줄 거예요. 그리고 요 라우이 요런 종류도 지금 잠자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꽃을 너무 앙증맞게. 얘는 정말 요단강 건너가는 아이를 제가 붙잡았어. 두 번이나 붙잡았어요. 올여름도 잘 나야 될 텐데 조금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커팅을 두 번이나 해서 살아난 아이입니다. 정말 이런 아이들이 더 신경 쓰이게 되고 더 애착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전번에 커팅해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좋은 의견 좀 보내주세요. 얘들을 제가 하나도 안 죽었어요. 다 살았어요.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벌써 목대를 만들고 누군가에게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700명쯤 될 때 제가 키우는 소소한 다육이랑 식물들 뭐 제가 싹소름이랑 삽목 해놨던 거 제가 한번 이벤트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진짜 너무 예쁘죠? 이거 동그란데 장소만 넓으면 동그란데 여러 개 심어가지고 키워도 예쁘겠지만 저는 얘들 키우는 걸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얘들 더 늘릴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 밑에도 보세요. 이렇게 꽂아놨는데서 또 살아가지고 이렇게 새싹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여름 잠 잘 준비하는 그런 아이들을 제가 잠깐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런 아이들 자꾸 물 주지 말고 물 관리를 잘 해야지만 여름을 잘 납니다. 여름에 제일 물 관리 안 돼서 보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아예 조금 말랐다 싶게 키우는 것이 오히려 물 주기에 자신이 없다면 조금 마른다 싶게 키워도 죽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물을 많이 주면
여름 습한 여름에 물러서 가는 경우는 있어도 얘들이 말라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영전 진짜 이런 아이들은 진짜 잘못하면 물러서 훅 가요. 그럴 때는 진짜 이게 말라. 얘들도 물이 없으면 여기 몸이 쪼글쪼글해져서 물 먹고 싶다는 표현을 해요. 이 식물들이나 다육이들이나. 그럴 때는 진짜 쪼글쪼글하면 요 가장자리로 한번 그냥 직접적으로 주지 말고 가장자리로 뱅돌아가면서 주어도 얘들이 살아 있답니다. 그래서 가을에 봄가을에는 물을 웬만히 줘도 얘들이 물은 걱정 없이 거의 잘 크니까 특히 겨울 저는 겨울보다 초보님들은 조금 여름을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관리, 여름 물관리 너무 습이 많은데 또 물을 준다거나 또 온도가 굉장히 높은데 또 물을 한낮에 물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좀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잠자리를 준비하는 에어니움 속 아이들 얘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